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알고 보니까 다 그냥 아휴, 왜 이렇게 늙은 공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예. 공천을 국민의힘 하다가 쉬고 있거든요, 지금. 예. 며칠 쉬고 있습니다. 왜 쉬고 있는지는 뭐늘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릴 건데. 내일이 디데이잖아요. 그렇죠. 쉬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쉬고 있다 보니까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쉬고 있다고 해서 기자들이 아, 쉬고 있으니까 질문하지 말아야지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는데, 야 이거 공천한 거 열어보니까 이거 뭐 친윤들이 다 공천받고, 그렇죠. 그리고 현역들이 다 그렇죠. 하고. 현역은 불패고. 심지어 이원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을 떠돌더니 결국은 용인갑에 갔네, 양재 갔네, 이런 얘기가 되다 보니까 막 질문을 했는데, 국민의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친윤들이 주로 공천을 받고 세대 교체도 되지 않고 뭐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상한 얘기를 했죠. 반대의 지점도 보이지 않았느냐, 처음에 한 거를 다 잊어버렸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제가 출마 안 하지 않았느냐, 장제원 의원도 불출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어제 얘기를 막 했습니다. 전형적인 그 동문서답식 그렇죠. 반응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답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뭐이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이른바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의원 등의 공천을 받은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이 답이 이게 답이냐, 이게. 한동훈이 현역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이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 재발의하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 그리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출마를 할 거였는데, 출마 임박 99%였는데 제가 불출마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아니, 그게 처음에 비대위원장 될 때부터 출마하지 않겠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면 야 불출마에 감동이 있지만 출마를 안할 거였는데 내가 출마를 안 하겠습니다라고 한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그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답을 그런 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공천을 이루어진 걸 보고 그러면 이렇게도 분석하고 저렇게도 분석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론이 그러면 답이 그런 답만 나오니까 그렇죠. 기사 쓸게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답을 그렇죠. 하니까 기사를 뭘 썼느냐? 중앙일보를 보시면 이제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역 불패 신인 험지 평균 58세 쇄신 희미해진 여당 공천. 네, 중앙일보가 준비되어 있으면 평균 보여드릴게요. 58세예요. 네. 그래서 평균이 58세인 사람들인데, 686이네. 지난달 16일에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의 첫 공관위 회의 당시 발언을 인용했어요. 청년, 여성 인재, 유능한 정치 신인의 적극적인 발굴과 등용에 매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두고 바라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공천 결과에선 그 약속은 공수표로 확인되고 있다. 중앙일보가 이렇게 기사를 근데 썼습니다. 이유가 특검 방탄국회라는 거를 지적하는 언론은 많지 아니, 근데 않아요. 그걸 조금 들어보세요. 이걸 기사를 다 소개를 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253곳 지역구 중에 절반 넘는 133곳 후보를 확정을 했는데, 여성이 12명, 전체 9%로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의 여성 공천 비율인 11.1%에 미치지 못하고, 청년 공천 비율은 133명 가운데 30, 40대가 18명, 13.5%인데, 지난 총선 때는 19.6%여서 지난 총선보다도 못하다. 총 공천이 확정된 신인 상당수는 또 험지로 보내졌다. 이 지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목, 청년 여성의 공천 비율 저하는 국민의힘의 시스템 공천에 내재한 현역 불패 경향 때문이라는 분석인데, 쌍특특검법 표 단속 및 제3지대 이탈을 막기 위해 현역 물갈이를 최소화하다 보니 신인 등용문이 좁아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서, 또 나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20대 총선 때 56.3세였던 새누리당 총선 후보 평균 연령이 21대 총선에서는 55.8세로 다소 낮아졌는데, 이번에는 58.3세로 큰 폭으로 고령화됐고,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러다가는 꼰대남 공천 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내부의 논의도 나온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있고, 동아일보도 비슷하게 갔습니다. 동아일보 제목 보시면 여당 늙은 공천 40대 이하 후보 비율 13.6%, 그나마 험지 배치, 비슷한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58세 이상의 어떤 그런 내용이고, 또 40대 이하 이제 이 공천받은 사람들 중에 험지에 갔는데 험지로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당 강세 지역에 공천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주진우 전 비서관, 이원모 전 비서관, 그 다음에 조지현 전 행정관인데, 이 사람들 다 누구다? 윤석열 대통령 핵심 측근이다. 이 지적을 하고 있고, 도로 꼰대당 된다. 이 얘기가 있는데, 동아일보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비례대표에라도 청년 50% 비율 의무화 이거 인요한 혁신에서 나왔던 제안인데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저께 뭐 말씀드렸냐면 비례대표에서 윤심이 더 발휘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다라고 동아일보 보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청년 50%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 행방이 어떻게 되는 거냐, 요 의문이 하나가 생기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결국 이 얘기를 또 어제 특검법 재표결 때문에 공천자금 최소화한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못된 시각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일인데 어쩌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당이 그렇게 신경 쓰는 이슈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신경 제일 쓰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조선일보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본인도 제일 신경 쓰는 것 같고. 조선일보 이렇게 네.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 한 비주류 의원은 네. 매일 하던 공간이 회의를 어제와 오늘은 하지 않고 있는데 공천 결과에 불만을 가진 현역 의원이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지 않게 하려는 건 아닌가라고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는 얘기다. 이게. 당연하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네, 말씀하십시오. 민주당은 대놓고 공개적으로 막 탁탁 싸우는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밑장 빼기를 하는 거지. 밑장 빼기 하는 거지. 네, 지금 국민의힘 밑장 빼기 하면서 지금 눈속임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게 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어요? 40대 등용 많이 시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네. 나이가 더 많아졌잖아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위원장이 처음에 나올 때 비대위 출범 당시에 임명직 8명 가운데 6명을 40대로 채웠잖아요. 뭔가 바뀔 건가 보다. 이제 세대 교체도 있고 물갈이도 좀 이뤄지겠거니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지금 결과는 전혀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정영한 공관위원장은 공관위 회의에서 청년과 여성, 유능한 정치 신인의 적극적인 발굴과 등용에 예. 매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것도 슬쩍 밑장을 뺐는데 결국은 대통령실 당무기에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맥락으로 볼 때는 전혀 네, 다르죠. 이런 맥락으로 볼 때는 예. 대통령실이 다 조율하면서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잘 되고 있느냐? 경향신문 뭐 보여드릴 준비는 안 됐습니다만 말씀하세요. 경향신문 네. 기사 제목이 이래요. 선거법 위반 고발 수사 의뢰 난무 여당 경선 진흙탕 여론전. 그러니까 이게 경선을 치르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경선을 그냥 정정당당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그런 시스템 공천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선합시다 이렇게 되지 않고 있다 지금. 네. 그냥 뭐 예를 들면 상대방이 예를 들면은 뭐 이 대표적으로 경북 김천에 재선 송원석 의원에게 도전한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이 보도자료 내용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송 의원이 500명 이상 참석한 행사에서 불출정 다수를 대상으로 마이크를 잡고 축사를 진행하던 중에 자신의 의정 활동을 홍보를 했다는 이유로 이거를 공간에 알리고 고발을 한다고 그러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례만 그런 게 아니라 양천갑의 조수진대 구자룡 부도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막 하고 있고 대전 유성갑에서도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을 하고 완전히 지릉탕으로 경선을 막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